맛있겠다. 왠지 끌리는걸? 저기요, 좀 비켜보세요. 맛있는 거 앞에선 날 막을 수 없어요.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음식점에 몰래 가지고 들어가려면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중요해요. 저기요, 여기는 클럽이 아니라 레스토랑이에요. Let's get it! 아, 좋다! 우와, 춤추자! 치키치키 빰빰! 뿜뿜 치키뿜 치키뿜! 계속 춤춰요! 룸바킹은 누구? 바로 나였나? 나였나?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작전이 잘 통했어요. 오케이! 이제 내 사랑을 한 입 먹어주는 거지! 너무 맛있다! 오늘 완전 대성공! 어서오세요! 우와! 결혼 축하드려요! 들어오세요! 아무 테이블이나 앉으세요! 감사합니다! 우리 뭘로 할까? 커피 두 잔 주세요! 결혼식 연회에서 조금이라도 돈 절약하는 방법은? 식당에 몰래 먹을 것 같고 들어가기. 자기야, 이거 먹어. 캔디? 자기야, 고마워. 우리 이제 케이크 꺼내자. 널널한 드레스 안에 웨딩 케이크까지 숨겨왔어요. 와, 너무 맛있다. 내가 항상 꿈꾸던 결혼식. 전부 클리어. 이제부터 미션 수행한다. 적군이 다가온다. 안녕하세요. 메뉴 드릴게요. 뭐 숨기는 거 있으세요?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? 아니, 그냥 농담이에요. 저 물 한 잔 주세요. 네, 이상한 사람이야. 오케이. 이제 간식을 꺼내볼까? 냠냠냠. 초콜릿 너무 좋아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제가 지켜볼 거예요, 손님. 간식 먹기 첫 번째 미션은 성공. 다음은 행복의 물탱크 미션을 시작한다. 간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. 나는요, 스파이. 초콜릿 전문 특수요원이라도 되나요? 나의 비밀 무기! 아, 초콜릿 권총은 아주 위험한 물건이지. 한 입 물었다간 멈출 수가 없어. 거기, 누구 있어요? 잠시만요! 임무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. 미션 성공! 다이어트 중이잖아. 한 개만 먹으려고 했어. 우리 왔다. 밥 먹을 시간이야. 안녕하세요. 여기 메뉴요? 어? 귀여운 햄스터네요? 차 한 잔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갔다. 미스터 도넛, 나 땅콩 좀 나눠줘. 햄스터 밥을 먹고 있어. 우리 거 드려. 저기요, 쿠키 좀 드세요. 네? 전 더 좋은 거 있어요. 어머, 뭐 하는 거야? 불쌍해라. 조그만 털복숭이 친구가 공범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? 자, 로봇군. 여긴 먼지 한 톨도 없어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, 사장님. 맡겨만 주세요. 그럼 청소해요. 와, 오래 걸리겠는데?
일 열심히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. 그리고 힘이 생기려면 간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하고요. 아, 힘들다. 간식 먹어야지. 이 정도 일했으면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사장님도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배고픈 건 어쩌겠어요. 야, 얼른 들어와. 이 집 괜찮을 것 같지? 응, 좋아 보인다. 어서 오세요. 여기 메뉴입니다. 잠시 보실 시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하, 메뉴는 무슨 메뉴야? 유모차 가득 먹을 건데. 냠냠냠냠. 야, 나도 좀. 맛있다. 저쪽 손님들 아직 주문 안 하셨는데 뭘 마시고 있는 거야? 저기요, 음료수 가지고 오셨어요? 쉿, 아기 깨우지 마요. 어떡해, 유모차 안에 먹을 거밖에 없는데 들키는 거 아니겠지? 저희가 부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휴, 걸릴 뻔했다. 이제 간식 꺼내자. 좋아, 다 꺼내봐. 딱 좋아. 우유 더 줄까? 좋지. 이분들은 음식점 와서 간식 파티를 하네요. 직원이 과연 눈치 못 챌까요? 역시나,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. 어서 집어넣으세요. 저기 할 얘기가 있는데. 뭐요? 맛있게 먹으렴. 어떤 음식점에든 먹을 걸 몰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음식 비평가죠. 와, 진짜 그 헌터 선생님? 저 이걸로... 잠시만요. 어? 저 주문 중이잖아요. 저희 특별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. 그렇게 해요. 잘 선택하셨어요. 냅킨 드릴까요? 그래, 여기 청결 상태는 어떤지... 좀 부족한데? 음식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걸 샐러드라고 한 거예요? 못 먹어요. 헌터 선생님 참 까다로우시네요. 어? 뭐 하시는 거예요? 여기서 다른 데 음식 드시면 안 돼요. 흥, 여기서 먹게 해주던가. 아님 별 다섯 개가 한 개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. 아, 맛있게 드세요, 선생님. 그래, 그거야. 불쌍한 웨이터.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겠어요. 마이 프레셔스. 저기, 잠시만요. 여기 다른 데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저기 저 여자 좀 보세요. 아,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. 좋아. 손님, 여기서 이거 드시면 안 돼요. 얼른 나가세요. 하하, 작전 성공이다. 감자튀김에 어울릴 공짜 레모네이드까지. 좋아. 인생은 아름다워. 힘든 하루를 마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죠. 어서 오세요. 여기 메뉴요. 하지만 메뉴에 먹고 싶은 게 없다면 어떻게 하죠? 저 사람 뭐예요? 저기, 저 손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보세요. 오늘은 피트가 매정남이네요. 달걀은 내가 제일 잘 부치거든. 그리고 이게 더 싸니까. 냄새 좋다. 소금과 후추. 아, 완벽해. 하지만 웨이터는 테이블 밑에서 벌어지는 이걸 두고만 볼 수 없죠. 달걀 냄새 나거든요. 아, 그게 뭐냐면 탄내도 나는데? 으악, 불이다! 어? 내 달걀 후라이! 어, 안녕? 너 또 머리 새로 했어? 안녕 얘들아. 좀 새로운 스타일 해보려고.
근데 이거 머리가 아니라 먹는 거야. 먹어봐. 진짜? 오, 어디 먹어보자. 이거 솜사탕이네? 와, 대박. 안녕하세요. 메뉴 보시겠어요? 고마운데 필요 없어요. 제 머리 먹어보세요. 어, 완전 맛있다. 영상 재밌었나요?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정도 꼭 클릭해주세요. 다음에 봐요.